안녕하십니까. 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냉방병인 줄 알고 혹은 독감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.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요. 이로 인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치료제의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곽선정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약국.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들어있던 상자가 텅 비었습니다. 업체를 통해 추가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재고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. 저번 주에 나가고 난 뒤로는 지금까지 약국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는 있어요. 그동안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해왔던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 키트 있어요? 키트 전에 있던 게 이제 다 사려고 지금 해봤어요. 코로나19 치료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 약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이 없어 환자들을 다른 약국으로 안내해야 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소량을 확보했지만 언제 동날지 걱정입니다. 굉장히 무더운데 그 약을 찾아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.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자가검사 키트나 치료제의 생산과 공급량이 줄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것이 원인입니다. 광주시가 전남대 병원 등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본 감시를 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 6월 넷째 주 4명에서 8월 첫 주에는 48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. 광주시는 광주시 약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목록을 공유하고 SNS로 약국끼리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달 말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.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당부드리고 또 실내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시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한편 질병관리청은 치료제를 추가 구매 지자체에 공급하고 자가검사 키트 제조와 유통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.